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요. 네. 시장 안에 네.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세계 무역 기구 WTO의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제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한꺼번에 유럽연합으로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수입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과소평가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철강과 산업재 그리고 크랜베리 등 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 세 가지 방안의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미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이 지난 주말 초강력 겨울 폭풍이 다시 북동부 지역에서 심한 농사를 덮었습니다. 수천 대의 비행기가 결함된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뉴욕과 뉴저지 주택이 비상사태가 잡혔습니다.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시속 70km 가량의 눈폭풍이 도심을 강타했습니다. 연속컵의 주의하세요. 오후 들어 폭설로 바뀌면서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지난 주말 초강력 겨울 폭풍으로 침수했던 지역이 폭우가 채 끝나기 전에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설로 30만 가구가 정전 상태인 상황에서 추가로 10만 가구가 오늘 진짜 설경이 좋네. 아이고. 관공서와 학교는 임시 폐쇄됐고 대단하네. 항공기 2,500편의 운항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메인 주부터 메릴랜드 주까지 5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강력한 눈폭풍 반경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적설량이 최대 60cm에 이를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이번 눈폭풍은 일정 번개까지 동반해 미 북동부 지역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어제 한국 대통령 특별사절 대표단이 북한 방문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중의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 간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한반도 긴장의 추가적 완화를 지향하는 실질적 행보 속에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한 실질적 행보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 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고 경제장관인 캐리 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소식에 독일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최고 다발국이 관세 폭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독일 지프리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각 어제 성명을 통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프리스 장관은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독일은 무역 분쟁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달보다 5% 늘어난 560조 달러, 약 60조 6,337억 원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각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개월 연속 적자 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폭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전달과 비슷한 2,57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2,009억 달러로 1.3% 줄었습니다. 상품에서 765억 달러의 적자를 교육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선 199억 달러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교역에선 2019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인 36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멕시코 무역 적자는 지난해 12월 54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소폭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현지 시각 어제 캘리포니아 이민법이 초헌법적이고 상식을 거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기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비협조적 태도를